10월 4일 이것만 알고가 오늘의 뉴스 베스트 5. 제18호 태풍 위탁이 수증기를 머금은 채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전국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어. 특히 태풍에서 불어온 강한 바람이 해안가, 산악지형과 부딪히면서 동해안과 남부 해안지역에 기록적인 양의 비를 쏟아냈고 시야가 제한되어 상황인식이 쉽지 않은 밤시간에 태풍이 관통한 것도 문제였어. 현재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응급복구와 추가 피해 우려지역의 안전관리를 계속할 방침이야. 용의자 이춘재가 군 제대 후 8년여간 화성사건을 포함해 15건의 성폭행, 살인과 30건의 강간, 강간미수 등 믿기 어려운 범행을 자백하자 경찰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 이춘재가 8년간 화성을 기점으로 수원, 충북, 청주를 오가며 저지른 희대의 성범죄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찰의 초동수사 실패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 경찰이 30년 만에 국내 최대의 미제사건을 해결하고도 잡은 것도 경찰, 놓친 것도 경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유야. 북한이 3일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일명 SLBM이라고 불리는 북극성 3형이라고 밝혔어. 전문가들은 새로운 SLBM의 사거리를 2,000km로 추정하고 있어. SLBM은 은밀히 목표를 향해 기동한 뒤 발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게임체인저로 불려. SLBM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에도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시험 발사를 직접 참관하지 않아 북한이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휴일 비공개로 검찰에 소환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어. 검찰은 당초 1층 청사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실상 공개 소환 방침을 밝혔지만 돌연 비공개 소환으로 입장을 바꿨어. 통상 주요 사건의 피의자들의 경우 소환 일정이 사전에 공개됐고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혔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해. 3일 오후 1시 서울 종로 광화문광장 일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과 문재인 정부 규탄을 촉구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어. 자유한국당은 이날 조 장관 퇴진 등을 촉구하는 당 집회에 당원과 국민들을 포함해 300만 명이 모였다고 추산했어.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왕복 10차선인 서울 세종대로를 가득 채우면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를 외쳤어.